여행에서 돌아온 사마천은 그 다음에 뭘 하냐? 그러면은 선생님들을 찾아갑니다. 20살 여행에서 돌아온 게 22살 아니면 23살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부할 나이입니다.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공부도 교육도 받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철학적 의미나 사상사적인 이런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당대 최고 스승들을 찾아갑니다.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 하면은 공안국. 공안국 누구냐는 공자님 후손입니다. 공안국과 동중서라고 하는 한나라 시대 때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립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동중서입니다. 그래서 이 두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가 배운 바를 검증합니다. 그리고 토론하죠. 사마천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입니다. 아버지 태사령 몇을 했는데 아버지의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. 사마천 사기에는 어머니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.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. 어머니 이야기는. 그래서 대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. 아버지가 사마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너무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랬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봅니다. 현재로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중국 역사상 극성학 부모가 둘 있다. 그죠? 예, 어머니는 맹자 어머니가 극성학 부모 1호 맹자 어머니, 극성학 부모 2호 사마천 아버지. 그래서 짝을 잘 극성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, 자식 타고난 자질과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게 뭔가라는 부분들을 잘 맞춰서 교육을 시켰던 두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. 글자가 좀 흐립니다만은 동중서하고 공안국을 만나서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입사합니다. 그게 낭중이라고 하는 벼슬에 입사하고 예비 관료가 되고 난 다음에 한나라 무제를 모시면서 인턴 생활을 꽤 합니다. 그리고는 3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.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깁니다. 그 유언입니다. 내가 태사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여 천하의 역사를 폐기하기에 이르렀구나. 나는 이것이 너무 두렵다. 그러니 너는 이런 내 심정을 잘 헤아리도록 해라. 그러면서 역사책을 꼭 쓰라고 두 번을 당부를 합니다. 아버지가 36살 때, 사마천 나이 36살 때입니다. 그리고 사마천은 눈물을 흘리면서 소자가 비록 못났지만 아버지께서 정리하고 보존하여 온 중요한 기록들을 빠짐없이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라고 아버지 유언을 받들겠노라라고 맹세를 합니다. 그리고는 아버지가 36살 때 돌아가십니다. 3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사마천은 3년상을 지내고 38살에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습니다. 그러니까 36, 37, 38 맞죠? 그죠? 예. 태사령 벼슬에 38살에 취임을 합니다. 그리고 그 해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기원전 108년 고조선 멸망하던 해야. 첫날에 말씀드렸잖아요. 사마천이 38살에 태사령 벼슬에 취임하던 해 고조선이 멸망합니다. 굉장히 중요한 해다.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리고는 태사령 벼슬이 올라가 취임을 해가지고 사마천이 한 역할 가운데에서 가장 큰 중요한 해낸 업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태초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듭니다.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, 그죠? 예. 사마천이 태초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드는데 참여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 왜? 사마천 사기 보면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사마천 사기는 모두 다섯 체절이 이루어져 있는데 본기 표가 나옵니다. 표 연표가 나옵니다. 이거 시간이잖아요. 태초력 이전에까지는 한 나라가 어떤 달력을 쓰냐라면 한 나라의 달력을 쓰게 되는데 한 해의 시작이 10월 달로부터 시작되는 달력입니다. 1년의 시작이 10월 달이 첫 달이야. 그러니까
절기하고 잘 안 맞아요. 그래서 한나라 무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마천을 비롯해서 그 천문학자들하고 기타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달력을 만듭니다. 이게 태초력인데, 이 태초력이 뭐냐? 한 해의 시작이 1월 달부터 시작되는 달력이고, 이 달력이 음력이에요. 그 후 2000년 동안 우리나라로, 그 다음에 중국에서 사용됐던, 일본에서 사용됐던, 동양사회에 사용됐던 달력입니다. 농력이라고 하죠. 그죠? 농사의 절기에 맞춰서, 음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, 그러면은, 농사에 맞춘 겁니다. 다른 게 아니고. 그래서 농력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다른 말로 음력이라고 합니다.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. 양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표현으로 음력이지 원래는 농력이고, 그 다음에 원래 이름은 태초력입니다. 누가 만들었다고요? 사마천이 만듭니다. 그건 또 모르셨죠, 그죠? 예. 그 사마천이 이 일을 담당을 해서 태초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들어냅니다. 38살 때 태사령이 되고 몇 년 동안 공무에 쫓겨가지고 역사책 쓸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대개 전문가들이 추정에 따르면 42, 3세 때부터 아버지가 남겨놓은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. 사기 편찬을 위한, 저술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은 42살 내지 3살 때부터 시작된 걸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.